번호를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 네, 랜덤. 누가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장도 또 샀죠. 아유, 새 걸로 주 어시장에서 주술라고 막 돌아다녔는데요. 버리는 게 없더라고. 그 새 걸로 샀죠. 자, 이게 얼마일 것 같아요? 얼음 안에 있어요. 얼음 안에 있죠? 너무 화이트를 안 보이나? 얼음 이거 보이겠어? 아유, 뭐 얼음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이거 얼음까지 1,500원이에요. 여기요. 기타 상황에 성인용품이니 안 내용물 성인용품 여성 팬티 두 장. 한 분이 보내는 겁니까? 예. 따로따로 보내는 기라 해. 네, 따로따로. 네, 다른 집인데 한 사람이 보내는. 사람. 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성함은 공개해도 되죠? 예, 네, 안인호님. 될 거예요. 안인호님, 예, 박진호님, 예, 보내드렸습니다. 예. 왕이나 좀 사놓을까? 40개에 만원이네. 왕눈이 4개에 1,000원이라는데? 왕눈이? 예. 사놓게? 사장님, 이게 4개 1,000원짜리에요? 20개, 10. 됐다. 40개. 아, 그럴게요. 예. 아, 머리 아프다. 아, 머리 아프다. 낚싯대 거는 거? 예, 낚싯대도 걸고 잠깐 이렇게 낚싯대를 여기다 꽂고요. 여기로 고정을 시켜서 잠깐 쉴 때. 아, 왜 그래요? 야, 어떡해, 나 미치겠다, 씨. 아. 아, 이거 어떡하냐. 이게 뭐야, 손님이 이거 쓰시는데? 네, 뭐라고. 얘는 원래 이거를 쓰고 있었으니까. 이야, 너 방구 열심히 해야겠다. 요즘 오로 날이네, 날. 아, 이름 써야겠다, 저거. 전화번호 적어놓고. 왜? 내가 비춰줄게. 네가 한번 입어봐봐. 원래 입고 있어, 항상. 항상 입어봐. 아니야, 이거 네. 입어봐봐. 다시 날개를 찾으면. 야, 입어봐봐. 네. 에이. 딱. 저쪽이 저까지 한번 걸어와 봐봐. 예? 어, 뒤로 딱 부르면서 털어가면서. 아, 나 모델처럼 한 거 있잖아, 이거. 짜식. 자, 나 거기서 와. 어, 거기서 와봐. 한지단 가보자. 어. 딱, 어, 폼 잡고, 그렇지. 오, 어디서 와. 어, 어디서 와. 어, 한 바퀴 돌고 있어. 아, 멀리 있다. 아, 멋지다. 아, 너 진짜 형님한테 잘해라. 저 지금 찌바리 조끼 있잖아요, 그거. 에이, 그거 어제 보니까 뭐 그걸. 그거 빠지면 죽어요, 그거. 빠지면 죽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다시 한번 잘 쓰겠습니다. 아유. 아. 어머니의 갈치찌개. 어머니의 갈치찌개. 우리 엄마 갈치찌개 겁나 못하는데. 한번 1패에요? 밥 먹고 낚시합시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네요. 확실히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네요. 이 예, 다시 다 들어가요. 기다리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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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 인생에 내가 찌낚시를 한다고 이 밑바풍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와. 한 가볼라 합니까? 한번 말하고 가. 설마 손으로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여기 아, 바람은 많이 안 부네요. 어. 바람이 좀 받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막아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새우를. 네. 한트를 좀 없애야 됩니다. 감성도 낚시는 세월을 최대한 자기랑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감성돔 될 것 같아요, 감성돔. 대상어는. 한돔 낚시는 새우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브이라인. 브이라인? 아유, 일본 일산이네. 비싼 거예요. 딱 어분 냄새네. 냄새 좋죠. 예, 예. 어분 냄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민물 어분 냄새. 뭐 좋죠. 고기도 들어있고 그러네. 예, 이게 바로 인다. 화면 확대하면은 고리랑 이게 다 섞여있구나. 고리라인. 아. 아,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태극권 시전하시네요. 그걸 뭐라 그러지? 모래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거 하시는 거? 이거는 확실히 보리가 보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돔은 보리를 많이 먹거든요. 오징어 파우더. 오징어 파우더. 이것도 하나 200원, 2,000원 좋은 겁니다. 오징어. 이 감성돔의 입맛을 보기 위해서. 엄마. 자. 아하. 자. 자, 빛깔 한번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시가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어우, 냄새. 네, 바로 그냥 하나 네. 투입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예, 바로 그냥 한번 띵겨보겠습니다. 전방에 스위타! 자, 이렇게 해서 밑밥 한번 뿌려놓으면 어제 이 자리에서 5자 나왔습니다. 5자. 됐습니다. 세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낚싯대 1호대, 1호대 연결을 해서, 예. 그거 뭐야. 맨 처음에 뭐부터 껴야 되죠? 반달굿을 끼고, 자, 면사는 이따 묶고요. 반달. 예서도 되죠? 예서도 간달에 08 쓰겠습니다. 08. 네. 요 동그란 고무 요거 들어가고 수중지에 08 V 고무 맞죠? 이거 V 고무. 찌낚시 한 10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수중 V 쿠션 요렇게 맞죠? 맞죠? 반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래 네. 면사 묶어야죠. 찌낚시 한번 그 배워보려고요. 개념은 아는데. 야, 이제 가장 큰 난관이 있습니다. 바늘을 묶어야 됩니다. 자, 바늘을 묶어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번만 묶읍시다. 여섯 번. 너무 짧게 잡았어요. 이런 건 기본적인 건 아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뭐 밑밥을 어떻게 쳐야 되고 뭐 조류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퍼 보이나? 어쩔 수가 없죠. 제가 해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어설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저 괜찮아요? 저도 찌낚시는 초보라. 예. 예, 찌낚시 방송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낚시하랴 소통하랴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손에 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채팅창 읽어가면서 이제 느낌으로 이제 바닥에 닿는 거 느끼면서 이렇게 살 감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찌낚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왔구나! 힘쓰는구나, 달달달달달달. 왔구나. 어, 어장입니다. 그냥 어장, 그냥. 느면 나와, 느나. 예. 야, 재밌다, 이거 근데. 고등어. 쌈바, 고등어. 재밌다, 재밌기는.